2022년 지방 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 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사1로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대부분 판단. 그러면 다른 AI들은 어떻게 보겠냐? 가장 많은 분들이 무료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구글의 제미나입니다. 과거의 바드 모델이죠. 가장 많이 쓰실 겁니다. 제미나이 한국인들은 아마 재미나이를 가장 많이, 구글에 재미나이를 가장 많이 쓴.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들 누구한테 던졌는가. 구글에 재미나이한테 던졌습니다. 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용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은 고등법원에서 1조 3천억 원의 재산 분할 판결이 나왔지만 최태원 회장 측이 대부분의 상고에서 최종 판결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 이러면 답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사실 심리보다도 법리 심리, 법 적용을 제대로 했는가라는 걸 중시하기 때문에 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법리적 해석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AI가 현명하게 답합니까? 가능성은 낮다고 이러면 결론 내리지만 그렇지만 뒤집을 가능성이 아예,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사람보다 훨씬 낫죠. 최태원 측이 승수할 가능성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주요 쟁점에서 판결이 뒤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태원 측이 물고 늘어질 수 있는 쟁점이 뭐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의 영향력. 고등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판단했지만 채태원 측은 이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에서 비자금 영향력을 다르게 판단할 경우 재산 분할 액수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채태원 측이 전부 혹은 일부 성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재산 분할 기준 고등법원은 개론 기간 가사 노동 기여도 양육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 분할 비율을 65대 35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 기준에 따라 대해서 다르게 판단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재산 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혼 시간 가운데 축적된 재산에 대해서 기여도를 65대35저 같으면 이 정도면 충분하게 뭐뭐 예, 뭐 무리가 전혀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자료 지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관행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재산 분할 기준에 대해서 대부분이 설득을 당하게 되면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재산 평가 고등 법원은 SK그룹 지분 등 재산을 평가했지만 평가 방법이나 기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재산 평가를 다르게 판단할 경우 재산 분할 액수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는 채태원 측이 대법원에서 성소할 가능성이 있다면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구글의 재미나이가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최태원 측이 성소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대부분은 사실 심리를 존중하는 전통이 있으며 고등법원의 판결이 명확한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대부분의 판결을 뒤집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을 다루는 것은 판결이 내린 다음에 최태원 측에서, 최태원 내장 측에서 직원들에게 이런 사내 내부망을 통해 가지고 사실관계를 제대로 규명하는데 노력하겠다. 또경영진 측에서 이런들 결사적으로 노력하겠다. 그런 주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냥 사람 말고 AI가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가 하는 부분을 소개만큼 여러분들이 가치가 있겠다고 생각했든 정리한 겁니다. 제가 갖게 되는 그런 견해는 어마어마히 쿨하게 이름 진단하구나. 이 사람들 누구 봐주는 게 없겠구나. AI 변호사는 절대 뭡니까 사바사바가 안 통하겠구나. 너무나 깔끔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구글의 재미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역시 그 소위 대규모 언어 모델 생성행 AI 여러분들 탑 가운데 탑은 누군가 하니까 채 g PT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겁니다. 도대체 여러분들 오픈 AI 사이에 소위 생성행 AI의 효시에 해당하는 채 g PT는 뭐라고 이야기할까? 이게 마지막인 겁니다. 챗찌 PT가 여러분들 최태원 회장의 이혼소송 판결에 대해서 내린 걔네가 굉장히 궁금한 겁니다. 자, 이 보시죠. 그동안 여러분들 중에서 1등은 챗찌 PT, 2등은 퍼플렉스티, 3등은 제미나이 4등은 코파일럿. 이렇게 이런 순서가 딱 나오네요. 그러니까, 보시죠. 이. 딱 여러분들 이게 그냥 서론을 딱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최태현 회장 이혼소송 판결이 대부분의 파기한송될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인트로덕션 서론입니다. 요목요목 지적한 겁니다. 판결의 배경과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재산의 분할 비용. 최태훈 회장의 재산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부분을 노소영 관장에게 분할할 것인가. 둘째, 재산의 성격. 재산의 일부가 부부 공동재산인지 아니면 최태훈 회장의 개인재산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예. 정말 챗치피트는 어마어마하게 논리적이네요. 저희들이 오랜 기간 동안 논문을 써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딱 쟁점을 여름 정리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복잡함 가운데서 이런 주장도 있고 저런 주장도 있지만, 예. 최 GPT가 여러분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 힘은 예.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get to the point 핵심을 빨리 여러들 파악할 수 있도록 주요 쟁점을 두 가지로 딱 정리하는 겁니다. 누구 재산이냐? 기업원이 무엇이냐? 예.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다음으로 여러 보시게 되면 대부분이 판단을 어떻게 할 거냐 이야기죠. 대부분은 통상적으로 하급심의 사실 판단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리적인 문제, 법 적용이 잘못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이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재산 분할 비율의 적정성, 고등법원의 1조 3천억 분할 판결이 적정한지 여부를 살펴볼 겁니다. 재산의 성격 판단, 고등법원이 최태원 회장의 재산을 공동재산으로 본 판단이 타당한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대부분이 들여다 볼 부분이 이 부분이 될 거다.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채취 PT 변호사께서 이야기하시는 신 겁니다. 그러면은 채태원 측이 대부분의 뒤집을 그런 성소 가능성이 있는 쟁점은 세 가지다. 예. 대부분의 채태원 측이 성소할 가능성은 여러 요인에 결정되는데, 다음에 세 가지 요인이 특별히 여러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법리적 오류, 만약 고등법원이 법 적용에서 명백한 오류를 범했다면, 대부분에서 이것을 인정하고 파기 한송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사실관계의 확정. 대부분이 고등부분의 사실 판단을 뒤집을 만큼 명확한 새로운 증거가 대시하지 않는 한 사실 판단을 존중할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기조 판례와의 일관성.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대부분의 기존 판례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여러분, 이 AI는 뭐, 신소관계라든지 정관이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안 받는 겁니다. 다르게 얘하면 사바사바를 안 받는 겁니다. 그냥 정확하게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세 가지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하게 되면은 그러면 채태원 측이 승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세 번째. 네. 결론. 채태원 측이 대법원에 승수할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그 확률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법원은 학급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고 특히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쉽게 번복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법리적 오류와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는 고등법원이 내린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최태원 측이 법리적인 측면에 강력한 주장을 펼친다면 파기한송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본인이 갖고 있는 한계도 분명히 인정한 겁니다. 법적 분쟁의 결과는 다수의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어렵지만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예, 지적 겸손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네요. 예. 자, 여기 푸시게 되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채취피티는 채취피티가 역시 파워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이야기 드리게 되면은 사실 관계보다도 대부분은 이제 법 적용이 제대로 됐는가를 들여다보기 때문에 예.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고등법원의 원심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이제 지금 여러분 살포본 바와 같이 구글의 제미나이 오픈 AI사의 채찌 PT, 엔트로픽사의엔트로픽사의 클라우드, 클로우드, 예. 그 다음에 이제 퍼플렉스티, AI의 퍼플렉스티. 이렇게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 예. 사람하고 보다 훨씬 낫죠? <laughs> 그죠? 예.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뜨시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은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뿌리기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